녹색이 소년. 보라색이 소시. 내가 옆에. 아직 내가 불편해. 소환입니다. 녹색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승 자리. 힘들었겠다. 그래서 태훈이다. 학생이들 똑같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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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미. 미안해. 잠깐만. 야, 쌤이 이렇게까지 옆에서 따라주는 거야. 귀여미 하면 미 하지 말았지? 귀여미. 어떻게 우리 때문에 많이 놀랐어요? 우리 친구들, 소년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없어요. 왜 자꾸 시켜요? 있었잖아. 왜 이래? 있다고? 아, 한마디로요? 아, 행복해요. 정설로. 정말, 정말 행복해요. 아, 행복해요, 진짜. 오늘 누구라도 시킨 거 같잖아. 너 니네 어디 가서 때리고 온 건 아니지? 그러니까. 각자 선생님들하고 다 각자 담임 마음에 들어요? 다 친하? 네. 괜찮다. 진짜. 저 선생님이랑 하고 싶다. 진짜 괜찮아. 말해도 돼요. 바꿀 기회 줄게. 바꿀 기회. 우리 네, 우리가 저는, 골랐거든. 아, 전 안 바꿔요. 오. 왜 왜 있어요? 벌써 뭐 같이 하기로 했고 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남자랑 의리가 있는. 네, 그런데. 의리가 있어. 귀염이. 아, 안 해요. 왜 아까 약속했나 안 하고 갑자기요? 다시 다시. 아. 귀염이. 귀염이. 아까 봤을 때 서로 인사를 안 한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처음으로 말해 보는 건가? 아까 그렇게 이거 누구야 이거? 저희. 귀염이 이거 있어. 우리가 이제 한동안 함께 또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각자 자기 소개를 하고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목해서 질문하는 거 어때? 좋다. 자, 그럼 내가 먼저. 제 이름은 수영이고요. 와우. 저는 팀 내에서 기럭들을 맡고 있어요. 근데 어색한 거 박수. 너무 웃겨. 그리고 약간의 댄스와 약간의 일본어. 그리고 요즘에 영어도 하시잖아요. Yeah. A little bit. 네. Yes, I do speak English. 저게 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맞아요. 빨리 좀 빨리. 알았어요. 그럼 나는 지목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너 소개해 줘. 여환. 아 진짜 완전 기획 멤버 소개해 지금. 성환 소개환. 야 창피해. 미안환. 자 집중. 응. 18살 경기도 안양 살고 있는 김성환이라고 하고. 야? 요? 요자를 붙여야죠? 네. 음악은 힙합 좋아하고요.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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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like hip hop, yo? 남생. 저 친구. 아, 용현이. 좋아, 좋아. 제 이름은 황용현이고요. 19살이고. 2학년이에요. 19살인데? 대충 알겠지? 아, 잠깐만. 저 하나 알겠어. 아, 그럼 친구가 아니네. 형이네. 제일 형이네. 아, 그러네. 형 정확히 하는 거 좋지. 네, 저가 형이죠. 그럼 정확히 가야지. 형이네. 나 형이야? 한 번만. 아, 오바야 그거. 와우! 와우!
합창에서 온 17살 김혜훈이고요. 아이 귀여워. 아, 귀가 엄청 귀여워. 얘기 좀 해봐. 빨간색 운동. 막내 얘기 속에는 과도한 관심. 혈액형 은 O형이고. 오. 좋아하는 음식? 색깔? 좋아하는 건 장전과 좋아해요. 장전과 되게 좋아요. 혜연이가 지목해서 궁금한 사람. 궁금한 사람. 웃긴 사람. 웃긴 사람. 웃긴 사람. 웃긴 사람. 형님. 네. 웃긴 형. 아, 저는 부산에서 왔고요. 18살 박경규라고 하고요. 내가 잘하는 건 컴퓨터를 잘하고요. 오. 혈액형이 뭐예요? AB형이에요. AB형. 아. 예. 저기. 예. 와, AB형들. 특이하다, 특이하다. 한 명밖에 안 남았으네요. 저는요. 오. 저는요. 오. 즐기는데? 야. 재밌는데? 광주광역시 살고요. 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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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장덕고등학교. 장덕. 남자 나와. 지금 뭔가 다 자신 있어. 장덕고등학교. 인문계예요. 인문계 프라이드예요. 교복 되게 잘 갖춰 입었네요. 교복만 잘 갖춰 입었어. 교복만 잘 갖춰 입었어. 밑에까지 다. 우리가 이제 책임감을 갖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볼 텐데 어때요? 각오가 돼 있어요? 네! 예. 좀 성의 있게 준비가 네.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동고동락하면서 지낼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집으로 출발? 네. 예, 그렇죠. 다 같이 그 집으로 출발! 슈퍼밖에 없어요. 어? 여기 슈퍼밖에 없어요. 마트 없을 텐데 왜? 뭐 좀 먹게요. 간식은 있어. 간식 말고요. 패딩이 있는데. 왜 따라와요? 안 되는 데라고요. 어디 가려고? 구경. 구경? 편하게 하면 되죠?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네. 이것도 찍어요, 근데? 애들을 다 만나봤잖아. 근데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나 의지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늘 아이를 만나보셨잖아요. 네. 근데 좀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오히려 너무 순수하고 그런 것 같아서 일부러는 아니지만 조금 거짓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또 이 누나들이 또 보통 누나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잘 보이고 싶은 상담사가 굉장히 상담이 잘 될 때는 이미 상담 받는 사람이 상담자를 굉장히 좋아할 때 이미 소녀시대는 이 아이들한테는 이상화된 존재죠. 완전히 저희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이 아이들을 만날 땐 다 멘토 상담사들의 1번 수칙은 듣는다예요. 경청. 대화를 하다 보면 침묵이 생겨요. 그 침묵에 불안해서 막 말을 억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침묵도 언어다. 아니 왜 TV가 없는 거야? 설마 여기서 자는 거야? 여기서 잔다고?
성격을 고치고 정서를 고치는 것도 과정 중에 일어나야 되지만 다섯 명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이고 소녀시대 누나들도 있고 그래서 공동으로 하는 댄스 같은 네. 것을 생각해봤어요. 댄스요? 네. 뭐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이 뭐야 여기? 쓸데없이 커. 댄스가 요즘은 사실은 심리치료에도 상당히 많이 이용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이 하는 댄스라는 건 사회성이 다 드러나는 협동. 네. 내가 좀 참아줘야 되고. 아 맞아 맞아. 저희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을 표현할 때 경험했던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어떤 경험에서 벗어나서 춤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진실한 의사소통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댄스를 하면은 그냥 맞추고 끝나는 건가요? 소개를 하나 받았어요. 스트릿잼? 스트릿잼이라는 혹시 대회를 아세요? 엄청나게 완벽한 실력을 가진 분들만 참가하는 그런 데인데 효연이가 그렇게 말하면 네. 뜨거워서 잘못 댄서 떨어져서 내가 오는 거 아니에요? 자식 키우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고 본인도 그거에 대한 성취감을 누릴 수 있고 그 성취감으로 어 그래 나도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희망. 근데 애들은 또 모르고 있는 거죠? 연습도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댄스 대회 댄저도 지금 못 들어보고 있어요. 다 반응이 일단 너무 궁금해요. 인간이 할 게 못 돼. 한지도 지 애비랑 꼭 빼놔. 바람이 미친 게 멀리 미쳐. 저한테 인간 쓰레기랑 아 쓰레기 쓰레기라 그랬어. 어? 제가 용현이 책임지고 네, 잘 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다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따뜻한 그 사람감의 정을 느껴요.